안녕하세요, 닥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붙어있는 일적구를 굳이 이제 이 방법이 제가 설명드리려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붙어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들을 많이 합니다, 고점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컨트롤하는 방법을 보통 동호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오늘은 붙어있는 공 컨트롤해서 바깥 돌리기를 득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의 배치인데요. 자, 이 공도 칠수 있는 형태가 몇 가지가 보이긴 해요. 근데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공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형태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컨트롤을 보통 일반적인 동호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선수급들은 많이 구사하는 그런 형태의 공입니다. 이 컨트롤하는 방법은 박프로 잘 모를 것 같은데, 박프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뭐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키스링을 칠 수도 있고, 얇게만 치면 뱅크샷도 가능은 하고. 자, 박프로를 불러서 오늘의 배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프로님 불렀나요? 불렀으니까 왔겠죠? 잠깐만. 뭔가 좀 등장을 새롭게 해보고 싶어서 달려 나와봤습니다. 달려오는 거안 보여요. 테이블 알아요. 위에서 달리든가, 테이블 위에서. 자, 일적구가 네. 30포인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공은 뭐 10에 5 정도. 그리고 뭐 이적구 방수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쵸? 일단 걸어치면 안 나오나? 아, 재회전으로. 제이저는 저기 장단으로 맞고 내려오게. 이렇게. 와, 그걸 또한 번에 치네. 와, 아, 나이스.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도 있어요. 아, 저는 최대한 얇게 걸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 이게 훨씬 너무 쉽게 좋네요. 치니까 뭐. 아깝이. 오, 나이스. 오, 잘 치네요. 스트로크 오늘. 자, 그렇게 쳤고, 어차피 뭐, 아니, 키스를 이용해서 쳐야 되잖아요, 이거. 키스는. 자신이 없어서요. 제가 그 곡에 대한 이론이 없어서. 이거 비껴치기는 키스가 비껴치기는 있나? 아니, 가능해요. 돼요. 되는데, 이제, 이 공이 올라오는 두께를 또 피해야 그니까요.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 이 공은 비껴치기도 칠수 있는데 좀 어려운 거고. 자, 이 공을 앞공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봤죠? 자, 지금 자, 일적구를 굉장히 굉장히 두껍게 어렵네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려워. 어려워요? 두꺼운 건 아무튼 어려워요. 일단 힘도 있어야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힘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로 컨트롤하는 거를 본 적은 있죠? 그렇죠. 이게 원래 제가 이점제를 치기 전까지만 해도 구사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공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바깥 돌리기 형태인데, 네. 이쪽으로 이렇게, 뭐죠? 뒤돌리기 형태도 가능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쳐볼 거고, 지금 이런 형태로 좀 붙어 있는 공들을, 자, 키스를 해결이 안 돼. 키스, 여기 있으면 키스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은 키스고 이제 잡기가 애매한 각이었잖아요, 지금, 그쵸?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공이 조금 더 안쪽에 들어와 있어도, 저딱 붙어 있어요. 키스를 빼갖고 보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키스를 뺐지? 저는 이거를 예. 두껍게 자체를 못 치니까, 그러니까 저는 뒤돌리는 줄 알았는데. 이 뒤돌리기를 노력을 했었는데, 뒤돌리기 너무 어려워 뒤돌리기를 보이고. 친다는 얘기, 이게 밀어, 바로 밀어갖고. 아니, 그 너무, 아니요. 되돌리기 말고. 그러니까 이런 공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처럼 일자구를 두껍게 치게 그래서 되면은 저는 그냥 얇게 치죠. 내공이 자연적으로 회전이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회전 양이 많아지면서 이 공이 이제 확률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두께가 지금 제가 친 두께보다 조금 더 얇았으면은 돌아갖고 이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두께 조준을 하고 부드럽게 공을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공이 1족구가 먼저 빠져나간 후에 내공이 와서 득점이 되는 형태예요. 한번 쳐볼래요? 제가 아까 어떻게 쳤죠? 얇게 쳤잖아요, 얇게. 그러니까요. 키스 없이 잘 친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두껍게. 아, 나는 이쪽으로. 힘 빼고 앞으로 큐, 앞으로 큐면 앞으로 그냥 쭉 보내는 거야, 그냥. 방향성 주면 앞으로 그냥 쭉. 난 얇게 쳐야겠다. 야, 뭐 되긴 되네요, 어떻게. 이상하네요. 키스가 여러모로 잘 빠지는 공 아닙니까? 아니, 쉬운 컨트롤은 아니에요. 예. 와, 이렇게 맞추는 게 시간 처리만. 아이고, 여기서. 어렵다. 어렵지. 너무 계속 쳐. 나이스. 컨트롤 좀 어렵죠? 생각보다 두께를 많이 써야 돼요. 자, 순서가 내가 저 1족구가 얇으면 안 된다는 게 얇으면 돌아와서 바로 지금 2족구를 때리는 건 많이 봤죠. 그러니까 충분한 두께를 써서 보낸 다음에 자, 내 공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공들이 이런 식의 컨트롤이 이쪽으로 빠져있으면 좀 더 칠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키스 아까 잘 피했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치는 건데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붙은 공들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게 되면은 자 1족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공이 따라가는 컨트롤이에요. 이거는 좀 연습을 해놓으면은 실전에서 이렇게 생긴 나온 공에서 생각보다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두께가. 자, 그러면 자, 조금만 더 쉽게 놔볼게요. 자. 아, 힘이 없어. 자. 나이스. 몸을 좀 썼는데. 자, 오늘은 붙어있는 공을 밀어갖고 컨트롤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죠, 그죠? 네. 아니, 근데 이 공은 사실은. 이것도 제가 친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붙어있으면 네. 그 두껍게 칠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왜? 또 배팅이 안 돼서 뭐 못 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그 키스가 나지 않는 그 두께 좀 얇은 두께죠? 그렇게 해서 항상 쳤던 것 같아요. 살짝 하단을 줘서. 근데 저 붙어 있으면 키스가 안 나기도 굉장히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 공이 조금만 움직이고 그리고 식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키스를 안 나는 두께로 컨트롤한다는 거는 솔직히 내가 내 공을 어디까지 갈지 그 컨트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내 공을 원하는 대로 보낼 수가 있나요? 키스 빼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시스템은 이제 플러스 2로 보고. 네. 아니, 플러스 2를 그 두께 보낸 대로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얇게만 무조건 키스 안 나는 두께밖에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께를 정하고 나서 팁을 정하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아무튼 뭐 네. 저는 그렇게 쳤던 공인데. 아무튼 이 붙어있는 공들은 저 방향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앞돌리기 형태로 이렇게 밀은 거고 두께를 조금 바꾸면은 뒤돌리기 형태로도 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뒤돌리기 형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붙어있는 공을 붙어있거나 근접해 있는 공을 컨트롤 할 때 얇은 두께만으로도 이제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공 컨트롤이 어려워요. 어디까지 보내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붙어있는 공은 무조건 2점제죠. 그렇지 않나요? 각이 나오면 치겠는데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네, 뭐 그렇게 그, 방금처럼 침범처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들은 한 번에 쳤는데 확률이 떨어집니까? 에이 진짜 꼭 담아 놓고 한 번에 쳐요. 아무튼 이렇게 붙어있는 공들을
저렇게 밀어갖고 1조건을 먼저 보낸 다음에 가는 이런 컨트롤들은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도, 네, 맞아요. 네. 진짜 고점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공도 다룰 수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돌리기 형태로 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뒤돌리기 형태로 보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앞돌리기 형태는 도저히 오늘 안 될 것 같아서 손목도 안 좋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다음에 뒤돌리기는 해야 돼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붙어있는 공들은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근데 이 방금 전 같은 컨트롤은 스트로크와 어느 정도 파워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 컨트롤은 못해요. 그러니까 연습이 충분히 많이 필요하고 구독자분들 중에 좀 하점자분들은 굳이 이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하점자입니다. 네, 이 컨트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혹시 하다가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스트로크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앞으로 큐를 곧바로 보낼 수 있고 내공에 힘을 실을 수 있어야지 공을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프로님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못 친다 해서 피하면 안 되고 도전하는 정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끝낼 시간이 왔나요? 끝내야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